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세 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앞서 가던 승용차 한 대가 전방서 벌어진 접촉사고를 피하고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들어섰다가 뒤따르던 버스 세 대가 연이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재까지 승객과 운전자 등 19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상행선 5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. 다행히 오후 2시 40분쯤 교통통제는 모두 풀린 상황입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송기준입니다.